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좌는 어드벤처 오브 라이프타임. 네. 이게 코러스 파트인 것 같아요. 인트로 다음으로 들어오는 파트죠. 엄지로 3번을 눌러준 상태에서 약지 손가락으로 5번 칸 눌러서 풀링을 해줍니다. 이전에 새끼 손가락으로 한 번을 했던 상황에서 약지로 바꿔서 이제 치시더라고요. 약지로 두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검지로 윗줄 3, 그 다음 아래 0, 3, 1갈때 이제 엄지를 떼야겠죠. 그리고 1이 남아있는, 이 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0, 3, 0, 그 다음 윗줄 0 들어올 때손 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소리를 해머니. 그리고 엄지와 새끼손가락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지로 5번, 약지로 5번. 이런 식으로 1번 마디가 되겠죠.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8번 마디 그대로 3, 0, 3, 1 슬라이드 0, 3, 0 밑줄 0, 3 해머링 잡아주고 3, 0 거의 비슷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9번 마디요. 지금 개방으로 0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0, 3. 여기서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풀링. 0, 3, 0, 3, 0. 그 다음 2번, 3번 손가락으로 3, 3 쪽에 쳐서 풀링. 이렇게 들어오겠죠. 좀 주의할 거는 이렇게 치다가 위에 3 들어올 때 아랫줄 안 건드리고 이렇게 건드리면서 3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해야 좀 울림이 더 생기겠죠. 줄들 간에 최대한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마디 마지막부터 연주해보면 잡고 풀링. 이때 중지가 안 떨어져야 돼요. 하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77 이렇게 2번 3번 손가락으로 77 그대로 한 칸 오른쪽 이동해서 88 잡아주고 3번 손가락으로 다시 50을 튕겨줍니다. 그래서 9번 마디부터 연주해보면 다음 마디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마디 가면 엄지 세면서 여기 이제 또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동일해요. 죄송해요.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아요. 11번 마디부터는 중간에 이 엄지를 넣으면서 같이 칩니다. 어택을 하는 거죠. 메키시브라고 하죠. 이걸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일하고 어택 치면서 그리고 0, 3, 0 해머링 같이 잡아주고 엄지에 3번 손가락 어택 0, 3, 0 3번과 저음 같이 이렇게죠. 자, 11번부터 12번까지 연속으로 해보면 이 어택 줄 때도 새끼손가락 같이 이렇게 대면서
다음 마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마디 풀링 약지로 올라와서 어택 풀링 0 3 아랫줄 0 이때 3번이 이제 떨어져서 0 소리 내고 해머링 잡아주고 2, 3번 손가락으로 3개 동시 풀링 3 0 3 0 어택 1번으로 풀링 위로 이동해서 여기가 다운 스트로크로 치는데 위에 두 줄 뮤트 저는 위에 제일 윗줄은 엄지로 뮤트하고 있고 5번 줄은 중지 손가락의 위쪽 살로 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 0, 0은 3번 줄은 중지 손가락의 아래 살로 뮤트를 하고 있고 2번 줄은 검지 손가락으로 뮤트 그래서 전체 치면 원하는 수준만 소리가 나게 이렇게 그리고 슬라이드로 타이밍 따아아따 이렇게 슬라이드로 소리 내는 게 좀 힘드시면 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고 어택 주면 어택을 하듯이 다운으로 하고 위쪽 올라와서 다운하고 왼손만으로 해머링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어갑니다. 13번부터 14번까지를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스트로크에서 이거 그 다운 스트로크 하면서 새끼 되면서 이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새끼 되는 거라서 그냥 다운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연락 주시고요. 종료하겠습니다.